감사하고요. 오늘 고향에 이렇게 와가지고 면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. 네. 오늘 와주신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날 많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. 항상 차 조심, 사람 조심하시고, 건강 잘 챙기시고, 밥 잘 챙겨 먹고요. 식사 잘 쳤어? 식사 잘 쳤어? 네,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. 네. 사랑해요, 아미. 사랑해요, BTS. 사랑해. 뭐? 울었다고? 저는 오늘 이제 또 공연을 하면서 시상식에서 인기상을 혼자 받았던 분 아니야? 이제 30대가 돼가니까 진정한 이 아이돌미가 나오나 봅니다. 네, 오늘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많은 감정이 들었는데, 저희가 일단 잡혀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콘서트를 언제 하게 될까, 뭐 또 다시 이런 콘서트를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지금 이 시간을 많이, 이 감정을 많이 담아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여러분들 우리 뭐 투어 약속이야. 언제든지 잡으면 되니까 그때 또 잡으면 오실 거죠? 네, 좋습니다. 사실 제가 이번 1, 2주 동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거의 이비인후과에서 살다시피 했는데,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. 제발 공연 때만큼은 목이 좀 정상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, 진짜 콘서트 들어가기 10분 전까지만 해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오늘 아침에 링거도 맞고, 뭐 어제 주사 맞고, 뭐 며칠 전부터 계속 약 먹고, 막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이랬는데, 다행히 공연 들어가니까 목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이게 말로만 듣던 천직인가? 네,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